2016년 들어서 주일 설교를 시편 설교를 잠깐 보류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사랑 기도의 밤이라 교회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임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겼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은 것은 그 뒤에 또 따로 언급이 되어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요 짧은 구절 속에 예배 드리는 표현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도들을 예배하도록 모으신 겁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고는 예배를 하게 한 겁니다. 그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 맥아더 목사님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이유지요. 예배를 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수시로 지치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섬기지만 역시 때때로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아주 연약한 때도. 그들에게는 내적인 시험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책도 없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무슨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니까 그들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그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소유 욕심이 없어질까? 자기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렵고 힘든 교우들에게 다 나눠서 필요에 따라 쓰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 때 하나님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무슨 소유에 대한 욕심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교회와 그때 당시가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 싫어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도 주일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 시끄러운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예배 때 성도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이 없어져서 다들 자기 재산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먹이고 살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예배를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이게 진짜입니다. 예배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거죠.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 달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진짜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나는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저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면 모세는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눈부신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얼굴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예배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은 벗겨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았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아내로부터 핀잔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참 경건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는 그 경건했던 이사야가 통렬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입술이에요. 함부로 말했던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입술을 부여잡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면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예요. 전혀 자기 죄인 줄 몰랐던 죄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우리 자신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일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니까. 이 세상에서 임금, 장군, 부자,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돌에 맞아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 끔찍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귀한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걸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스데반 순교할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말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복이었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열렸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자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잖아요. 예배는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예배 잘 드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는, 다윗처럼 정말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사야처럼 내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핍박자가 사도가 되어지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처럼 소유 욕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 기준은 이제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이런 거다.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배 드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의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빛이세요.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성경과 다르게 엄청나게 낮추어 잡는 것. 예배당에 앉아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예배 드린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무것도 살려두지 마라. 근데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면서도 그 왕 아각은 생포해서 데려옵니다. 수많은 소떼와 양떼들 그냥 끌고 옵니다.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많은 소떼와 양떼로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실 줄로 사울왕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무서운 말씀을 사무엘이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사울 왕은 사무엘이 그러고는 떠나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옷이 찢어질 정도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 체면 좀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떠나면 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이렇게 떠나면 내 꼴이 뭡니까 지금?
제발 좀 나를 좀 높여주세요.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시지만 제사 드리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나와 함께.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형식적인 예배도 예배인 줄로 여기는,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사울왕의 이 영적인 함정에 빠져 있다고 느껴져요. 예배만 겉으로만 거창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것인 줄로. 예배당 크게 짓고 너무너무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예배 때 뭐 정말 경건하고 웅장하고 아주 그럴듯한 그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면 그러면 예배 드린 거다. 참 잘 드렸다. 야, 이 교회 예배 너무 멋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을까요? 저는 목회 시작할 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냐? 저는 영 잘못 이해했어요. 저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말을 예배 순서를 잘 짜야 되는구나. 예배당을 잘 지어야 되는구나. 예배당 시설도 잘 갖춰놓고 음향 장비는 기가 막히게 영상 장비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해야 되고 찬양대 정말 잘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둬야 되겠구나. 설교, 이야 진짜 설교 중요하지. 예배 잘 드리려면. 저는 그러면 예배 잘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예배가 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전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예요. 저도 그 교회를 탐방을 가봤습니다. 우선 예배당이 황홀해요. 그 호숫가에, 그것도 인공호수입니다. 호숫가에 정말 그림 같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안에 앉아있으면 그 정경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다들 감격스러워요. 전 세계에서 그 예배당 구경하러 옵니다. 예배 드려보려고. 그런데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32년 역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얼마나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보았더니 그렇게 예배를 멋있게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정말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은 변화가 없어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특별히 윌로우 크릭 교회 교인들이라고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왜 이럴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좋은 예배당에서 정말 모든 순서 잘 갖추어서 웅장하고 거룩하게 드린다고 그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려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은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모세 때 하나님이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처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성막을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성막은 끝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셔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성전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집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지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식탁 탁자를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채찍을 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당신이 성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한 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셨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을 교회에서 떠나버리는 분. 나는 그저 혼자서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지낼 거야. 나 더 이상 교회에 깊이 관여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없이는 진정한 예배 없습니다. 아니, 혼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은 어떻게 하나요? 혼자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설교하나요?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양육해 주는 일은 도대체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요? 서로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는 어디서 경험하나요?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지만 다른 교우들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드리는 이 찬양의 기쁨은 혼자서 예배 드릴 때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교회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거기가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암이 걸렸으면 몸 버릴 겁니까? 암에 걸렸다고? 어떻든지 암을 고쳐서 몸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가정 다 버릴 겁니까? 어떻든지 문제는 해결하고 가정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죄와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정말 웅장하게,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분열이 오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헌금한 사건이 나옵니다. 탐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자기 재산 땅을 팔아서 일부만 바쳤으면 일부만 바쳤다고 하면 되는데 그 공명심 때문에 이게 다입니다. 이 무서운 이 거짓말하는 죄, 탐심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헌금하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교인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시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교회가 싸움이 생깁니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워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고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것을 정말 아는 분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대우 받는다니까 구제하는 일을 헬라파 집사님들 일곱을 세워서 맡깁니다. 아, 그러면 공정하게 되지요. 헬라파 집사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얼마나 잘 살피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원칙은 싸우지 말자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또 더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우리가 다 압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세상 없는 설교를 들어도 내가 안 변한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이, 이사야가 그렇게 회개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초대교회 때 욕심이 다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내게는 안 일어났다. 우리가 알지요. 솔직히 알지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럴까?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조그만 성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싸우다 보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큰일 난 것처럼, 우리는 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간의 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서로 싸우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지킬 뿐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짐을 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솔직히 지난 역사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할 만큼 참 부끄러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교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흥했어요, 오히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도 버리려고 하지 않으신다. 다시 일으키려고 하신다. 그걸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고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일이니까. 우리 교회 큰 어려움 겪을 때 정말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부도가 난다, 완전히 무너진다고 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왔을 때 한 600여 명 정도 남았더라고. 아니,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죠. 다들 그렇게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날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들은 정말 원통하기 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미련 없이 떠날 수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문제 많은 교회, 왜 나는 이것을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저를 찾아오신 장로님들, 그들이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떠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울면서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시나? 그런데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교회를 살려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눈물로 주님을 만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기쁨의 눈물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죽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을 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게 되는 이유는요, 아직도 여러분의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게 된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 이제는 바라보기로 작정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할 것은 이 큰 아름다운 예배당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요. 우리 교회가 진짜 자랑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강단 인테리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예배당 인테리어 하기 전에, 공사 마무리 지기 전에 여러분 보시는 이 앞에 있는 이 상태예요. 콘크리트 덤이에요. 위에는 천장은 철골 구조물 있는 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예배당 짓고 12년 만에 완공한 거예요. 그때의 그 심정은 정말 처절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영성이 이 교회에 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어요. 이거 놓치면 우리 다시 그냥 영적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절 그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예요. 민족 사이에 있어서 남의 나라 가서 400년 종살이한 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대대로 지켜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은 바로 그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거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모세처럼 예배드리면 얼굴에 광채가 비죠. 이사야처럼 회개가 터지고, 다윗처럼 기뻐 춤을 추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유욕이 다 없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삶이 완전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 그렇게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처음에 600명이 이 교회에 짐을 지고 기도할 때 그 처지는 정말 보기가 안타까웠을 정도. 역시 기도할 제목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 더 기도자가 더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이 예배를 제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는데, 하나님, 그런 교회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힘을 더하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